시간을 효율적으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도 김승대가 달릴 준비를 하고 빨라요. 있습니다. 김승대 휘저어요. 김승대 건네줘요. 김지민. 김지민 골! 포항이 네 골을 뽑아놓습니다. 포항의 공격력 대단하네요. 올 시즌 넣지 못했던 득점들을 한 경기에 몰아넣고 있는 포항. 김지민 선수까지 올 시즌에 첫 번째 골을 성공해냅니다. 오늘 교체로 들어온 선수들이 많은 골을 만들어내고 있는데 네. 최선호 감독이 좋은 선수들을 선택을 했습니다. 포항 팬들이 바라던 게 바로 이런 점이었잖아요. 빠르게 상대 진영으로 넘어오면서 숫자적으로 우위를 가져가면서 공격 찬스를 만들어냈거든요. 네. 지금도 좋은 찬스에서 들어오는 볼을 수비의 역방향으로 드리블을 쳐놓고 마무리 슈팅까지 완벽한 골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이렇게 되면서 어느덧 간격은 넉 점차까지 크게 벌어졌고요. 침착하게 반대편 파포스트를 바라봤던 김지민 선수의 득점. 김지민의 마지막 피니시도 굉장히 좋았지만 네. 또 김승대 선수가 사이드에서 스피드를 이용해서 또 좋은 어시스트를 기록을 했거든요. 그렇죠. 이렇게 깔끔한 득점을 만들어내주면서 이제 간격은 더 벌어졌습니다. 올 시즌 K리그에서 터졌던 득점 중에 수원과 전북이 4-0. 그 경기에 가장 많은 득점이 나왔었는데요. 현재 그 경기와 동일하게 많은 득점이 나오고 있는 3라운드 포항 대 경남의 경기입니다. 룩이 버텨냅니다. 교체에 들어온 박기동. 하지만 끊어냈습니다. 이석현이 짧게 건네줬고요. 박기동 선수가 지금 발을 잡고 아직까지 일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일단 내보냅니다. 네, 들어간 지 얼마 안 됐는데 네. 지금 정강인 쪽을 부여잡고 있거든요. 그렇죠. 꽤나 굉장히 고통스러워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하창래 선수와 같은 위치에 좀 충돌이 있었군요. 아, 여기서 네.